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마베네치 이학성입니다. 애터미 해모임이 드디어 영국 및 유럽 국가에 출시됩니다.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 해모임은 해모임G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애터미 해모임G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해모임G는 애터미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글로벌 전용 제품입니다. 한국 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합작으로 설립된 콜마비엔에치에서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모임과 동일한 제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면역 기능이 가장 우수한 약재인 당귀, 천궁, 작약 이렇게 3종을 선정하여 혼합 조성으로 개발된 제품인데요. 해모임G는 효능과 효과 측면에서는 애터미 해모임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해모임은 국가별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가 제한되어 글로벌 회원들의 기호에 맞춰 글로벌 제품인 해모임G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해모임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방법을 연구한 끝에 글로벌 제품인 해모임G를 새롭게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해모임G는 해모임과 동일한 효능을 재현하기 위해 주요 약재인 당당귀, 당천궁, 작약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방에서 사용되는 주요 처방전을 토대로 다양한 생약재 조합을 선정하여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약재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귀입니다. 당귀는 한방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로 유명합니다. 당귀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아주 귀한 약재로 취급되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1406년 명나라 왕제가 조선에서 동부를 받은 답례로 당귀를 포함한 18종의 약재를 왕실에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혈작용이 뛰어나 조혈 및 면역체계 강화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궁입니다. 동의보감의 천궁은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이 부족해서 생긴 질환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혈, 강장에 쓰이는 약재로 최근에는 천궁의 면역 활성과 항산화 활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약입니다. 작약의 뿌리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등 다양한 옛 문헌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동의보감에서만 작약을 활용한 처방이 무려 200건이 넘을 정도로 항염 및 보혈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원료의 조합이 면역에 좋은 최적의 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면역에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면역이란 체내에 존재하는 자기방어 체계입니다. 인체가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각종 물질이나 생명체를 자신에 대한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하고 대사시키는 과정인데요. 즉, 유해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 면역 반응과 후천 또는 적응 면역 반응으로 나뉩니다. 선천 면역 반응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으로 특정 항원에 노출된 경험이 없어도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외부 이물질을 파괴하는 면역 반응을 말하는데요. 내재적 면역 또는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선천적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백혈구는 호중구, 대식세포 등 탐식 능력을 가진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는 세포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천 또는 적응 면역 반응은 출생 후 학습과 기억을 통해 생기는 면역으로 특정 항원에 대해 림프구가 작용하여 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적응 면역은 이전에 노출된 특정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동일한 항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 더 증폭되어 면역 반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적응 면역 반응은
B림프구가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과 T림프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루푸스나 루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결핍 시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면역 세포 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 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면역 반응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체로 인한 감염에 대해 보호하거나 외부에서 유입은 되었으나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대사적 염증에 대한 조절 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내 면역 능력은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해모임G입니다. 해모임G는 당귀, 청공, 작약, 추출물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연에서 자라나는 약재를 선별하여 변형 없이 그대로 추출한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지향적인 한방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모임G의 주 원료인 당귀청공 작약은 예로부터 널리 쓰인 전통약재로서 수많은 국내 학술 논문을 통해서 이미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해모임G의 효능면에 대해서는 각 약재의 효능이 검증된 다수의 SCI급 저널 및 논문에서 확인되었고 콜마비엔에치 연구소에서 지표성분 연구 결과를 통해 해모임과 동일한 효능으로 차이가 없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애터미는 이미 품질이 입증된 해모임과 유사한 효능을 재현하기 위해서 약재 수확부터 원료 생산까지 해모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약품 수준의 GMP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에서 원료 생산부터 입고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입고 전 3회 이상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및 제품에 준하는 관리 항목을 설정하여 지표 성분 연구, 유해 물질 분석, 미생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GMP, 해썹, FSSC, ISO, 녹색 기술 제품 등 엄격한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갖춰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인증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글로벌 기능 안전성에 관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해모임 G. 이처럼 철저한 품질과 위생관리를 통해 제조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끌어줄 해모임 G. 이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해모임G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